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인사들의 말말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장단기 국채 금리 스프레드가 다시 한때 역전이 됐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낮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JP모건의 대표적인 시장 강세론자 콜라노비치입니다. 이 레이츠 커브, 금리의 상승을 나타낸 곡선은요. 물론 리세션, 이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하지만 이 인버전, 역전이 나타나기 전에 침체가 시작된 적은 없었다라면서 그리고 역전이 나타난 후에도 대체로 시작은 피크,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한때 장단기 금리, 국채금리 수익률이 역전되는 형상이 잠깐 발생했었는데요. 역시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자, 장단기 금리차 역전 스프레드 어제 이야기도 좀 나눴는데 오늘은 뭐 2년물과 10년물은 아니었지만 5년물과 30년물은 일단은 좀 역전되는 상황이었고 2년물과 10년물도 거의 이제 근접해 있는 상황인데 괜찮은 겁니까? 이 시장에서 뭐 콜라노비치 뭐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장단기 국채는 2년물, 10년물을 보고 있는데 네. 그거 말고도 또 전문가들이 보는 게 2년물하고 5년물 국채의 금리 스프레드를 보통 봅니다. 그랬을 때 2년물하고 5년물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만약 한번 역전이 일어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최대 24개월, 짧게는 18개월 정도가 되면은 보통 여기에서 그 시점에 보통 그 불황이 왔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2년물하고 30년물까지 이런 초장기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그 단기 금리가 이렇게 역전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이 약간 오버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2년물하고 5년물 그다음에 2년물하고 10년물 국채의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바로 한 2년에서 3년 안에 올 수 있는 어떠한 불황에 대한 그 시그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와 뭐 2년물 뭐 장단기 금리 차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지난주부터 좀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물과 30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가 일단은 좀 역전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추이는 계속 지켜보면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슈, 두 번째 인물의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유가가 오르면 레스토랑 주식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두 가지이지만 파이퍼 샌들러가 역사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 수석 애널리스트 니콜 밀러의 이야기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S&P 500 지수 대비 12% 아웃퍼폼했습니다. 어떤 주식들이요? 이 풀 서비스 레스토랑과 관련된 주식들이 시장을 아웃퍼폼했는데 이 오일 프라이스, 석유 가격이 치솟을 때 역사적으로 비교해보면 그랬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시죠. 네, 요즘처럼 이 타임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도 여전히 우리는 소셜라이트, 사교적으로 어울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임은 레스토랑에서 하게 되겠죠. 라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비해서 이 같은 기간에 테이크아웃 관련 업체들은 지수 대비해서 시장을 18% 하회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관련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자, 다음은 뭐 국제유가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레스토랑 주식들이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은 레스토랑 관련 주식들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패턴을 분석했네요. 예, 상당히 좀 재미있는 건데 그러게요. 보통 이제 그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이번에 같이 그 유가가 급등했을 경우에는 좀 많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 패스트푸드라든가 이런 테이크아웃 전문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드라이브스루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드라이브스루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그리고 또 여기 안에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안에보다는 주로 이제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쪽으로 멀리 차를 끌고 나가야 되면은 사람들이 주로 그 기름값이 아까워서 못 나간다는 이야기고 네. 거기에 비해서 풀서비스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도심이라든가 자기 집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해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건 좀
조금 미국 사람들 그 생활을 패턴하고 좀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제유가 이야기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오늘은 일단 국제유가가 좀 9%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국제유가의 추이는 어떨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그 어느 정도 진정세가 된다라고 봤는데 이게 중국에서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은 변수가 생겼습니다. 근데 요거는 한 1, 2주 정도 일단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 만약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네. 다시금 어제 말씀드렸던 이 110달러에서 115달러대 이 박스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약간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국제유가가 거의 10% 가까이 9% 넘게 급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에너지 섹터들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할지 국제유가 하락에 대응하시는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걸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셀럽은 누굴까요? 강민정 캐스터. 네, 마지막 셀럽은 골드만삭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이 바닥권일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저가 매수한 종목을 정리했는데요. 자, 1위, 수익률 1위를 보시면 전기차 업체 니오입니다. 만약 3월 14일 이전에 매수했다면 현재까지 수익률은 56%가량 볼 수가 있었네요. 또 2위는 AMC였는데 오늘 많이 올랐죠? 49% 급등을 했습니다. 또 서학개미들이 좋아하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같은 종목들도 목록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그럼 역시나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전해 들어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다양한 셀럽들과 함께 찾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저가 매수하고 있는 시장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테크주들, 기술주들을 좀 많이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에서도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걸까요? 밈 주식들이 또 들썩거립니다. 아, 네. 지금 아까 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주가는 그 상승은 하고 있는데 네. 여기가 사실은 이제 조금 고점이거든요. 그 박스권의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좀 이런 얘기하긴 그런데 너무 뻔한 말에 뻔하게 쏘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셨던 기술주들 같은 경우도 저가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도 맞는데 네.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정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그동안에 조정을 받았던 가치주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그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그런 주식들도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매수세 상당히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지금 그 골드만이 얘기했던 이 주식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네. 전체적으로 S&P 500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좀 알만하고 그다음 접근이 쉬운 종목들 위주로 얘기를 한 건데 그 이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될 거는 이것들이 아니고 거기에 이외에 우리가 가치주로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추세를 잡아가는 그런 종목들을 골라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기술주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고 계신데 네. 그런 주식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아까 말씀해주신 우량주, 뭔가 실적이나 이 경기나 이런 걸 탈 수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RK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큰 수익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 뭔 얘기가 나오냐? 워런 버핏도 이제 한물 갔다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1분기 다 돼가는 시점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크가 이제 완전히 깨지고 오히려 이제 그렇죠. 버핏이 역시 월화서 이런 얘기가 다시 또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기술주는 그만큼 빠지고 있는 중이고 그 들어온 만큼 이제 그 조정을 좀 받는 중이고 오히려 그동안 떨어졌던 그 가치주들이 다시금 반등을 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기술주들 뭐 너무 좋지만 테슬라 또 급격하게 반등해서 올라오지만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의 추세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은 또 포트를 달리 해야 한다. 예, 워렌 버핏이 다시 역시 현인이었구나라는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